하빈, 공유, 막 차승원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하죠. 네. 네. 무시하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저는 지금 근육이 약간 요즘 잠에서 깨가지고 지금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. 저는 한번 운동 30분 하시고 2시간 주무시던데 회사 소파에서. 잔 게 아니에요. 너무 격렬하게 30분간 해서 저 2시간씩 쉬어줘야 돼요. 아, 그렇구나. 근육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. 말 막 한다 나와가지고. 좋아요. 네. 자, 오늘 진아 씨와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진아 씨가 광고 음악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네, 두 번째 네. 광고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 네, 네.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세요? 네, 그때 토이 앨범에 참여를 그때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때 그녀가 말했다라는 곡이 그 커피 광고에 실려가지고 김우빈 씨 나왔던 네, 김우빈 님이 이렇게 커피 이렇게 타면서 제 노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, 엄청 좋았어요. 아, 그랬구나. 그거 살짝 그냥 뭐 무반주로라도 뭐 살짝 한번 뭐 가능할까요? 이게 되나? 지금? 나는요 그댈 좋아해요. 그댄 나와 같은 마음 아닌가요? 맞아 네. 이 노래였어요. 아, 멜로디가 어쩌면 이렇죠. 가사랑 참 토이 노래는 참. 아. 얼마 전에 그럼 두 번째로 참여한 곡은 뭐예요? 그 화장품 광고였는데 네, 맨 처음에 저한테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피부과를 급하게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음악. 곡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네.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. 권진아 씨 화장품 광고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회식할 뻔했어요. 뭐 기능성 화장품이겠지 막 이러면서. 혹시 그럼 또 탐나는 광고 있어요? 음악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제 노래 중에 그래 이거 광고주분들이 보고 있을 수 네. 있으니까 모기약? 네, 모기약 이제 여름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모기약 광고를 한번 어떤 곡으로? 이렇게. 쪽쪽 빨아드세요. 아직 나를 말려주세요. 어떻게 매일매일 한숨도 못 자게 해. 뱅뱅 가야른거리게 대체 내게 왜 이러는데 모기약이 필요해. 그죠. 모기 퇴치! 그쵸. 좋다! 올여름 한번 노려보자. 네네. 아니 처음에 이 노래를 써왔는데 제목이 쪽쪽인데 진짜 나를 쩍쩍 빨아드세요. 저는 정말 모기 얘기인지 모르고 얘가 도대체 요즘에 뭐하고 사는 건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별 노래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진아 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별 노래 하나만 좀 뽑아볼까요? 그 토이 노래 중에 전에 그 오형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네,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렇게 피아노 반주 해주셨잖아요. 맞아요. 너무 멋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혹시 저 같이 오늘 네 찾으시면 이거는 제가 선곡한 거 아닙니다. 직접 부르시고 맞죠? 이거 네네네네네 그럼요. 좋아요. 소원이에요? 네네네 해드려야죠.